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니에 대해서 사랑니가 어떻게 그런 명칭이 있었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의학에도 한의학 서정에도 사랑니가 나옵니다. 물론 사랑니 뭐 사랑했자 뭐 이치자에서 뭐 애치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만은 우리가 사랑니를 진아라고 그랬습니다. 참진자에다가 우리 치아 할 때 아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송곳니하고 어금니에 대해서 아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진아, 진짜 이빨, 이것이 언제 나느냐.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가장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옛날에는 신성시대고 뭐 전지전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로 황제가 썼다, 뭐, 안 썼다, 아니면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죠. 그러면은 이 황제내경에는 이 상고 천진노이라는 그런 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아 진짜 이빨 이 사랑니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니가 여자의 경우는 21살에 진아가 생한다. 이 사랑니가 난다.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23, 24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장이 극에 달았을 때 이 사랑니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살 여자의 나이, 남자의 나이가 24세가 우리가 가장 왕성한 나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쇠퇴의 길을 걷느냐? 여자의 나이는 35세, 7호 35, 남자의 나이는 8호 40. 이때부터는 이제 정점을 찍고 쇠퇴의 길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영향이 충분하고 풍부하고 또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은 뒤쪽으로 좀 밀려났을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진하다, 진짜 치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장에 극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를 만드는 뼈나 이런 것들도 성장에 극에 달아서 그런 것이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